아산시 둔포 면을 지나갑니다.
아이 양심의 간직을 받겠어요 라면서 저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님과 장로님에게 연달아 원투펀치를 맞은 겁니다.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과학을 하려니 양심의 간책을 받을 거라뇨. 제가 왜 양심의 간책을 받아야 하죠? 과학이 마약인가요? 불법인가요?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일인가요? 아니죠. 하지만 장로님은 과학은 신앙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3 채널 시스템을 장착하고 살아했습니다. 실험실 채널, 교회 채널, 그리고 집 채널 말입니다. 저 자신 말고 요즘 말로 두 개의 특혜를 더 가져야 했던 거죠. 개그맨 유재석 씨가 유산슬이라는 특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그맨 유재석과 가수 유산슬은 서로 상승작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상승작용이 아니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부인하는 캐릭터를 가져야 했습니다. 불편하죠. 이럴 때는 하나를 벗겨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과학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귀국 후에는 의외로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닌다고 뭐라고 하시는 교수님도 안 계시고, 또 집사가 과학을 한다고 고생한다고 걱정해 주시는 권사님도 안 계신 거예요. 제가 귀국해서 얼마 안 있다가 거의 20년 전에 바이블 사이언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남성구역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책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진행하시는 목사님이나 우리 구역 친구들이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은 없죠. 신문 광고를 보고 아 제가 책을 쓴 걸 알았고 또 바이블 사이언스라는 제목만 보고 제가 창조과학자라고 지레짐작하신 겁니다. 저를 마구 칭찬하셨어요. 아 집사님 같은 약 600m 앞선 초등차로에서 2000원처럼 말도 안 되는 게 교과서에서 빠지지 않겠습니까?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저는 아하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귀국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또 여러 개의 채널로 또 다른 특혜를 장착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상황을 여기가 아산시 은봉면입니다.